오늘은 큰형 씨 만나러 갑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군 소녀나라 모델이셨던 소개팅 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처음에 사실 조금 낯가려가지고 오늘 예상 5분. 나 낯가리는 거 아니야? 어색한데 일단 맛있는 거와 디저트와 함께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친해지잖아요. 그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 그럼요? 서프라이즈 너무 많이 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너무 서프라이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 네, 원래 그래요. 더한 걸 또 할 텐데. 뭐. 아, 그래요? 진짜 100m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역시 짬에서 나온. 그럼 몇 년 동안 모델 하신 거예요? 5년을 했고. 진짜요? 5년 하고 그냥 바로 취업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화장품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영이 찾는 사람들도 남아있던데. 배대세 하면 제의가 있긴 하더라고. 어깨 다시 올라가요. 키장력 5장 그것도 아. 언니들의 후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 조회수 신경 쓰시다니.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막 하면은 돼요? 그럼 한번 막 해볼까요? 막 하면은 재밌어져요. 근데 저 그거 봤어요, 브이로그. 아, 보셨어요? 네. 맞아. 그거 뭐예요? 무슨 선생님 영어예요? 영어? 이게 10개 국어 해.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요. 다음 퀴즈를 맞춰주세요. 정답 시 오늘 입고 다니는 짝바지 우선 선택권을 드립니다. 소나에서 현재 판매 짝바지는 개수는? 짝바지는 개수 몇 개일까요? 와, 정답! 제가 맞춰도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번, 12개. 네? 정답은 3번, 29개. 정답 3번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29개나 돼요,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짝바지 막 찍으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바지 우선 선택권.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컬러가 살짝 다르네요. 저는 이거 착용할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반 하이인가요? 민감하시죠? 하이. 맞자마자 하이 맞잖아요. 역시 작은 하늘 뭔가 알아요. 티켓 발매를 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다, 화장실. 갈아입고 나올게요. 근데 바지가 진짜 편하네요. 아니, 기장이 딱 맞아. 너무 마음에 들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갈증나요. 아, 나는 자몽 에이드. 저는 한라봉 에이드. 한라봉이랑 자몽 에이드 시켰습니다.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일단 친해져야 잘못 들었나? 서로 저희 친한데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고스트 하우스 샵이면은 요 근방에 있다는 아, 건가? 아, 여기 있어! 신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휴무래요. 어, 그러네. 휴무네. 오늘 운행 안 하나 봐요. 우리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네. 딴 데 가자. 그럼 어떡해. 우와, 저기는 뭐지? 혹시 열차 타는 거예요? 여기 열차 타는 데 왔고요. 타시면서 4분 동안 귀신 관람하시면 4분 동안요? 4분이요? 귀신을 관람해요? 달려들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안 들어가고 싶어. 아, 진짜 신짝 떨려. 와, 미치겠다. 뭐야, 이거 빨간 거? 아, 나온다. 야, 진짜 나온다. 이거 야, 진짜 죽는다. 나온다. 아! 왜 멈췄어? 어? 야, 좀 가자. 가고 있어. 아, 좀 빨리 가줘. 나오지 마, 진짜. 야, 방금 뭐였어? 야, 누구야? 나 지금 땀 났어. 와, 대박이다. 와, 땀 난다. 할 만하네. 한 번 더. 아니요. 이제 무서운 거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안 무서운 걸로. 이거 어려워 보이던데? 이거 약간 출발 드림팀. 이거 성공하면 뭔데요? 수박도요? 와! 여기서 미션. 수박 소리 게임에 참여해 수박을 훔쳐오세요. 성공 시 갈아입을 바지 우선 선택권을 드립니다. 둘 다 실패할 경우 더 멀리 가는 사람. 가위바위보. 먼저 하셔야 돼요. 저번에 생각하면 찝찝할 텐데 젖어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바지가 주인공이에요? 네. 혹시 적재드릴게 그러면. 하지! 야, 오늘 이거 광고로 나온 거 맞죠? 이거 청바지? 이게 머리 안 빠진다. 이 남자는 멀쩡하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메이크업은 지워질지언정 청바지는 멀쩡하다. 그렇지. 그렇지. 한마디 입을 보여줘. 한마디 입을 보여줘. 아야, 아야, 아야.
진짜! 진입니다. 긴장되지. 다음은 넌데. 레고 레고. 신경입니다. 사실은 저는 언니도 시원하고 보는 우리들의 속도 시원하고 빠지는 건 니가 좀 우리는 고기만 할 거야. 됐어. 와와와 와. 소녀나라 잘한다. 소녀 빠지게 살아. 자 우리 소녀나라를 위해. 선물해 드립니다! 그래, 선물 안될 거라 생각이 들 수 있어. 한국에 이거 나도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떡 부자. 그렇지. 지금. 점프 앞에 가서 점프. 점프. 야, 이거 멈추면 큰일 나. 왔다! 못살려! 왜 다시 그래! 아야! 도와줘! 도와줘 말어! 야 그러면 이 자리 존재겠다고 세 번 말해. 아, 시작! 잘생겼다! 거기 보면서! 부어가 빠졌는데? 부장님 잘생겼어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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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금 욕한 것 같은데요?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시험 실패. 제가 졌네요. 우리 저 분회장님 그렇게 열심히 소녀나라자 언급했는데 바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청바지 하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광대가 너무 아파요. 너무 웃었어. 근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청바지 입고 되니까. 어, 그렇진 않았어요. 보다는 되게 엄청 편했어요. 젖었으니까 다와이프를 내봐요. 편한 바지랑. 레깅스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먼저 선택권이 있죠. 아, 네, 그래. 하나 맞아. 레깅스 좋아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네요. 그런 날에는 이런 거 오버핏 되는 거랑 편한 바지 입어줘야 돼. 알죠? 나 갑자기 왜 추석 얘기하나 했네. 너무 티났나? 길목집 있고 뭐 있나 볼까 봐야 돼. 꺼버린 술을 하면 많이 먹어. 평소에도 많이 먹어. 갈비찜. 이거 맛있다고. 콩나물 왜 이렇게 입을 거예요? 먹을 줄 아네? 배불러. 그래. 많이 먹었는데 주말에 이 바지가 한국인이라. 저 사실 아까보다 배가 많이 나왔는데 진짜 완전 놀라. 이거는 따라할 수 있어. 이거 못 따라올 거야. 갑시다. 호소. 급식 같다. 이거 지금. 어디다. 그런 거 없나요? 약간 전통. 맞아. 전통 음식. 이거 네. 먹어볼까요? 타르. 공중 타르 거.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지금 하나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근데 너무 머리카락 같아. 말 못하겠어. 이거 안에 견과류 있어요. 먹방. 이거 먹을 실패가 돼요. 머리가. 아 저기가 물벼락 맞는 데구나. 어! 어! 저거 맞고 싶어? 불러 여기서. 어머 어머. 뭔 카메라들이요? 예 유튜브에 유튜브. 유튜브. 네. 뭐 채널 이름이 무엇이요? 소나TV요. 채널 소나 할 때 소나.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옆에 이쁜 누나들이 유튜버래 유튜버 듣지도 않아 누나TV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한시 짓기 한번 해볼까요? 짝바진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줘야 돼요 뭔지 알지? 느낌 아니까 다 썼어 가위바위보 시를 한 편 써왔어 제목은 쫙 빠진 유수지 매우 간결하오 쫀쫀하구나 편안하구나 그렇구나 쫙 빠진이구나 그림까지 그렸어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암기하세요. 땅! 잘했어요! 점집을 가봅니다. 어, 이거예요? 점집? 나 귀신의 집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몇 시 태어났는지 알아요? 저 밤 9시. 나는 오전 1시 6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운수를 한 명씩 볼까요? 아니면? 4월 9일 여기는 95년생이면은 돼지띠네 아니 맞는 거 닥쳐놔서도 서로 안 죽었어 안 쓰려고 한다고? 서로 그냥 나이벌이고 나이벌이요? 마우나하고 나이벌이요 나이벌이고 라이벌 그거가 티당녀 그게 아. 저 이후로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까 계속 멜로디가 아른거려 소녀나라를 보았니? 그분들이 너무 재밌게 좋았어요. 해주셔서 물에 빠진 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내가 빠지는 그게 너무 웃겨 내가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제가 생각보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완전 깜짝 놀랐어 맞아 원래 그런 거 청바지 입고 절대 못하잖아요 이번 짝바진도 역시나 변하지 않았네요 제가 원래 그 소나 모델 할 때 짝바진 진짜 최애였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이런 국악 좋네요 국악과 편안한 바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